노드.js 다큐멘테이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또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하고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은 유틸리티가 있어요. 유틸리티 들어보면은 유틸렛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뭐다볼순 없고 일부만 보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볼 거예요. 다 보는데 노드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에서 다른 과목들 시간에서 이것들을 다또 자연스럽게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걸려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재밌는 것들이니까. 이벤트도 있는데, 이 이벤트 보면은 이제 이벤트에 보면은 뭐 이벤트 이미터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이미터 쪽에서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큰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인스턴스 메소드이고요. 클래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의 차이점 아시죠? 클래스 메소드는 주어가 클래스 그 자체가 되고, 인스턴스 메소드는 주어가 이 클래스가 만들어낸 인스턴스가 주어가 됩니다. 점 똥똥 찍혀서 생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 이미트와 유틸, 좀 전에 봤던 유틸 두 가지를 이용한 그러한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는 일단 지워놓고, 얘도 뭐 딱히 히어로즈 들어갈까요? 여기서 볼까? 여기서 있는 것들은 얘는 좀 이따 쓰면 됐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워놓을게요. 지워놓고 버드맨 그리고 배트맨도 넣고 맨 넣고 나머지들은 일단 이건 엑스포트 넣으니까 다 지워놓겠습니다. 이것만 남겨놓고 다 지우죠.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거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쓸게좀 전에 봤던 이벤트와 유틸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let에서 이벤트 뭐 let const가 기본이죠. const event에서 require 하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어떤 디렉토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용부에다가 event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 컴파일러가 보고 아하 이거는 노드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 있는 요걸 가져오란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여기 있는 이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다르죠. 우리가 작성한 파일을 가져올 때는 경로를 지정해서 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놨을 때는 노드에 있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 더 가져오죠. 이벤트 말고 이번에는 가져올 거는 유틸을 가져올 겁니다. 유틸은 좀 전에 봤던 유틸입니다. 어떤 거였나요? 아니고 쭉 내려보면은 밑에 유틸리티 있죠? 여기 들어가면 요 유틸 있죠? 요런 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어. 자, 그런 다음에 요두 개를 써가지고 요두 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const hero 써 function 하나 집어넣을게요. hero 내에 있는 그 function을 하나 넣습니다. name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his.name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equal name. 그리고 대문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클래스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겠다 하는 그런 의지예요. 그런 우리의 의지를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물론 소문자를 하더라도 잘 동작은 합니다. 근데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프로그래머들끼리 약속. 요렇게 놓은 거는 아하 요런 this name, name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틸의 기능이 뭔지를 볼게요. 유틸 해서 지금 inherit라고 하는 거, inheri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틸을 우리가 점을 콩 찍으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쭉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유틸 여기 있는 require 유틸에서 유틸에 담겨 있는 여기에서 쓸수 있는 펑션들이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VS 코드가 얘들 가져온 것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util, isTip 뭐쭉 해가지고 쭉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deprecated 돼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버전업 하면서 다 없앤 거예요. 지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건데 util 해서 inherit 그죠? 자동 완성되죠. inherit 해서 hero 그리고 event 점에다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 중에서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이걸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이걸 뭘 어떤 용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밑에 얘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const superman, superman 해서 여기다가 new hero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superman을 넣는 거죠. superman.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코드까지를 볼게요. new hero, hero 해서 여기다 new를 붙여서 슈퍼맨을 넣으니까 슈퍼맨에서 this의 name을 name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name이라고 하는 뭐가 되나요? 이런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브젝트 name 슈퍼맨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슈퍼맨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클래스 역할입니다. 클래스 역할에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브젝트 중에서 필드를 하나 지정하는 거죠. 필드 지정되는 것이 이렇게 지정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 말고도 이번에는 누구랄까요? 버드맨, 버드맨 그리고 뭐 소문자로 하죠 뭐. 그리고 슈퍼맨 말고 이번에는 배트맨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배트맨, 버드맨 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배트맨이 만들어집니다. 컨솔 로그 해보면 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컨솔 로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그에서 슈퍼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어하고 지금 이게 히어로잖아요. 노드에서 히어로즈 하면은 히어로 해서 네임 슈퍼맨 나오고 있죠. 그게 지금 만들어 놓은 자, 이겁니다. 그런데 인헤리트 유틸 인헤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히어로가 이벤트 이미트라고 하는 것 그죠? 이벤트에서 이벤트 이미트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 있는 어떤 메소드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유틸의 역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밑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갑자기 한 줄 지우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에 이게 히어로 리스트잖아요. 이걸 그냥 히어로즈로 할게요. 히어로즈에서 히어로즈에서 토이치 나타났죠. 그다음에 여기다 펑션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로에서 이번에 펑션에는 히어로 .on 자, call 그래서 function 메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function 메시지를 또 다시 합니다. log 지금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ero.name 더하기 byte 히어로가 싸우는 거죠. byte with 그리고 나쁜 놈 네임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악당으로 갈게요. 그래서 byte with 악당이 누구죠? 조커일까? 조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잘 보세요. 포이치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포이치 각각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 히어로즈가 있죠. 여기 히어로즈 슈퍼맨에다가 지금 이 펑션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슈퍼맨 자리에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버드맨 자리에 펑션이 들어가 있고 배트맨 자리에도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펑션은 이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포이치에서 펑션이 여기가 뭐가 들어있나요? 펑션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슈퍼맨이 들어간 거예요. 슈퍼맨이 들어가서 리턴 되는 것이 요만큼이 리턴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를 리턴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히어로 온 그러니까 히어로 처음에는 슈퍼맨이 들어가고 히어로 자리에 슈퍼맨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버드맨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배트맨이 들어가서 슈퍼맨 온 해서 여기다 뭐가 연결돼 있고 배트맨 온 해서 뭐 연결돼 있는 요 내용이 지금 이제 각각의 얘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히어로즈를 컨솔해 볼게요. 실로그에서 히어로즈 하면은 L가 뜰 거예요. 밑에서 볼까요? 일단 히어로즈. 자,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L가 떠 있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Hero on is not a function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왜 Hero on이 function이 아니다? 그러니까 Hero on이 서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Hero for each 구문은 이해하고, 그리고 이 o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직 모르죠 당연히.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 내용을 보고. 자, 코드 내용을 처음부터 잘 보세요. 이벤트 만들고, 다음에 히어로즈 만들고, 다음에 히어로 클래스 정의를 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히어로가 여기 있는 요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속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속 우리 공부했었죠? 이네리트, 그죠? 그래서 util 요것이 하는 기능이 어떤 특정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것이 inherit라고 하는 이 util에 정의되어 있는 inherit입니다. 여기 보면은 inherit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util inherit 여기 있죠? 이렇게 constructor 다음에 super constructor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constructor라고 하는 것은 instance를 만드는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 super constructor는 요 녀석의 상속받게 될 부모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란히 하게 되면은 얘가 얘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예, util의 익숙해짐이 제가 감기가 좀 왔어요. 지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2월 16일인데 감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til.inherit 하면은 얘가 얘를 상속받아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이벤트는 require event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벤트에서 event emitter를 보자는 거죠. 볼까요? 이벤트에서 event emitter 클래스 여기 있죠. 그죠? event emitter 클래스인데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remove listener도 있고, 그리고 default 뭐도 있고, 그리고 add listener도 있고, 그리고 emitter.emitter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emitter emit event name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emitter 중에서 지금 emitter emit, 그렇죠? 이 emitter는 instance를 말합니다. instance고 그 instance가 emitter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벤트 네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 클래스, 클래스 이벤트 이미터의 인스턴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한다거나 키보드에 입력한다거나 뭐 인터넷과 연결된다거나 터치한다거나 이게 다 이벤트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 갔나요? 이벤트 이미터 여기 있죠? 그래서 이벤트 이미터 클래스를 상속하게 됐으니까 이 히어로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우리가 슈퍼맨도 만들고 버드맨도 만들고 배트맨도 만들어서 여기다 담았잖아요. 그럼 이 인스턴스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뭐 어떻게 내보낸다거나 뭐 터치 스크린에 터치했을 때 터치했다는 이벤트를 내보낸다거나 이렇게 이벤트를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산하게 되고, 또 이벤트가 발산되었을 때 어떤 on은 그 이벤트 이름입니다. call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벤트가 발산되었을 때 이런 것을 수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hero on is not a function이 어떻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 지식만으로도 이 에러의 원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Make it, do it, makes us. 찾아냈나요? 답안지 안 보고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답안지 보면은 원래 우리 지금 GitHub에 들어가서 제가 올려놓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히어로즈가 선언되어 있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고 또 펑션 히어로가 아니죠. 클래스 히어로가 펑션은 펑션입니다. 펑션 히어로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클래스 역할을 하고 있는 펑션이죠. 그죠? 그리고 이 히어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펑션을 만들어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곳은 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하고 여기 있는 히어로즈에 있는 이 녀석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름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슈퍼맨, 두 번째는 버드맨, 세 번째는 배트맨.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러면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여기다 버드맨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문자 배트맨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네임이 슈퍼맨인 히어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슈퍼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히어로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지 이제 히어로 온 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다시 과정에 들어서 다시 관련되는 부분이 에피소드 몇 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퍼레이션의 순서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요런 구조는 동일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구조는 자바스크립트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금 전에 이 부분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마치 요 녀석들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서로 이제 얘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 와서 여기 얘가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는 슈퍼맨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버드맨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배트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똑같이 노드 히어로즈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고 있죠.